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물건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 그 진품명품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막뭐 깜짝 놀랄 보물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런 또 신기한 일도 있네요. 이거 지금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올해 된 가옥 벽지에서 조선 후기의 수군인 명단이 발견됐다. 수군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해군 같은 거죠. 그죠? 명단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군 이렇게 나왔네. 그죠? 수군. 뭐 이렇게 나왔네. 어디, 무슨 몇 년생, 뭐, 그니까, 저기 그 크기, 저 크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키. 그죠? 사척. 사척이면은 얼마야? 120cm밖에 안 되는 건데. 아, 가고, 구산, 부, 아버지는 복만이다, 이릅니다. 이런 이게, 복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아버지는 선제, 이름도 다 나와 있고,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살고 있는, 뭐, 동면, 아버지는 종태다, 이런 게 나와 있고, 그죠? 아버지는 뭐 여기 매남이다, 매남인가 해남인가 모르겠네, 그죠?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죠? 여기 우선 이렇게 보면 인주 같은 것도 찍혀 있는데, 야 그러면 지금 이 집은 도대체 언제 지어진 집인데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충남 태안의 옛 수군 주둔지인 안흥진성 인근 신진도, 아 여기 섬이네요. 비운 지 오래된 고가 벽지에서, 야 이런 게다 고가. 야, 버려진 집이네, 그죠? 조선 후기 군역의 의무가 있는 장정 명단과 특징을 기록한 공적 문서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군적부는 고가의 벽지로 사용된 상태였다. 지금으로 치자면, 그죠? 그런 군인들 명단이 있는 건데, 그죠? 야, 뭐라고 써있네. 자, 어쨌든 그렇다고, 그리고, 군적부는 고가의 벽지로 사용된 상태였다. 그래서 충남 태안 신지도 고가에서 발견된 조선 후기 군적부다. 충남 태안 신진도, 신지도가 아니라 신진도네에 있는 오래된 가옥 벽지에서 조선 후기 수군의 명단이 적혀 있는 군적부가 발견됐다. 그래서 충남 태안의 옛 수군 주둔지인 안흥진성 인근 신진도의 비운 지 오래된 고가 벽지에서 조선 후기 군역의 의무가 있는 장정, 그죠? 명단과 특징을 기록한 공적 문서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 장정이라는 거는 이제 군역을 할수 있는 건강한 남성들 얘기하죠. 군적부는 고가의 벽지로 사용된 상태였다. 어디서, 그죠? 가져와가지고 이제 발랐나 보죠. 이번에 발견된 수군 군적부는 19세기에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안흥진 소속 60여 명의 군역 의무자를 전투군인인 수군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병역 의무자인 보인이죠. 보좌하는 사람, 나눠서 이름, 주소, 출생년도, 나이, 신장을 부친의 이름과 함께 적었다. 수군의 출신지는 모두 당진현. 지금 당진시. 그렇구나. 군적부에서는 당시 당진현감의 직인과 접필 서명에 확인됐다. 이게 그거군요. 그러면. 이게 당진에, 그죠? 현감에 도장이네, 그죠? 확인 그거네요. 문화재청은 군적부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당시 수군은 전투군인 수군 한 명에 보인 한 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군적부는 16세기 이후 수군 편성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그렇구나. 보인은 어디 나와 있냐? 가면서 봐봐. 이게 이건가? 보구점. 뭐라고 써있나? 금년, 뭐야, 임술, 15년에 태어난 건가 보다, 이게, 그죠? 이건 보좌하는 건데? 보좌하는 거 같은데, 그죠, 이거? 보좌하는 게, 딱 써있네. 보, 말로, 뭐, 보, 뭐, 전화.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군적부는 16세기 이후 수군 편성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역사적 가치가 있네요. 그죠? 이어서 주특기가 적혀 있는 다른 군적부와 달리 수군과 보인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징발보다는 18, 19세기 군역부와 부과 방식인 군포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주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세금 걷듯이 그렇죠? 군포를 걷는 것. 그렇죠? 천이죠. 천. 그렇죠? 이어 주특기가 적혀있는 다른 군적부와 달리 이건 얘기했고 이곳 수군은 외구의 침입을 막고 유사시 한양을 지원하는 후원군이다. 그래서 물살이 빠른 태안 앞바다 일대를 통행하는 조운선의 사고를 방지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조운선이라는 거는 그죠? 그 세금으로 걷는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쌀 같은 거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운반선 이런 것을 사고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해양 경찰 같은 역할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곳 출신들은 여기에 물살 같은 거 잘 파악할 테니까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군적부가 발견된 고가의 상량문에는 도광 청나라 도광제의 연호 23년이니까 언제야? 그러니까 1843년인가? 예.로 추정된다. 고가의 한쪽 방에는 당시 조선 수군 또는 학식을 갖춘 사람이 수군 주둔 마을의 풍경과 일상을 표현한 한시 세 편도 두리말 형태로 표기된다. 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낭만이 있네요. 그죠? 수군 주둔 마을의 풍경과 일상을 표현했대요. 시로써. 야, 참. 옛날에는 시를 못 쓰면은 그죠? 양반 축에도 못 꼈으니까. 문화재청은 충청 수군 군적부는 현재까지 서산 평신진 군적부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어서 이번에 발견한 자료는 희귀성이 높다. 그러네 진짜. 충청 수군 군적부 다른 지방은 좀 있나 보죠. 이어 군적부가 언제 벽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유물은 오는 7월 5일인가 보다. 오후 국립 태안 해양 유물 전시관에서 열리는 태안 안흥진 역사와 안흥진성 학술 세미나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 재밌다. 그죠? 2020년 6월 4일이니까 6월 5일. 옛날 거네. 이거 저기네요. 옛날 거라기보다 한 달 전 정도 전 거네요. 그죠? 여러분이 기사는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벽지로 발라 놓은 것 있지. 문화재로 발견된다는 거 재밌죠. 그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폐가 같은 거 있으면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그죠? 지금 시골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재밌었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눌러주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